타이그로부터 캐치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국내 수제 화분, 토우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행복 토우. 얘가 1번, 얘가 2번 소개를 해드려요. 먼저 가격부터 알려드리면, 요거 두개 세트가 36,000원, 36,000원 해가지고, 원래 두개 합하면 72,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트를 몽땅 하셨을 경우에 10% 할인 64,8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행복 토우화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귀엽죠? 좀 되게 귀여운. 근데 표정이 너무 익살스러워서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는 요 토우, 행복 토우 화분이에요. 먼저 번호는요, 1번, 2번으로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자, 먼저 요 눈애가 1번이에요. 엎어져 있죠? 엎어져 있고, 다리 위에 항아리가 올라가 있는 것만 같은 너무 재밌죠? 유쾌하고 되게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옛날 60년대? 혹은 그때 50년대? 그때를 연상하게 하냐.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위에가 이렇게 부어졌을 때요. 여기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더 이렇게 조금 밝게 이렇게 구워졌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애가 얼굴이 탄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 자, 요 토우화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고 물마름이 정말 좋은 지금 토분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다 여기 키웠는데 난 너무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토우화분 도전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뭘 심어놔도 진짜 잘클것 같죠? 저 분갈이도 바로 해볼 거거든요. 요 행복 토우는 얘가 1번이에요. 누운 애가 1번인데. 근데 여러분들, 인형 모양 있잖아요. 얼굴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 다 빗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게 빗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표정, 다른 얼굴, 그다음에 여기가 남자애인데 여자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형 모양은 약간 조금 랜덤으로 발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지정은 되지 않으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컨셉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컨셉으로 여러분, 요거 인형 색감이라든가 모양, 요런 거는 여러분들,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점, 요거 꼭 아시고 이거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똑같은 거,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너무 익살맞고 귀엽죠? 요, 지금 토우화분, 지금 요거가 행복토우, 지금 1번, 지금 그러니까 2종으로 36,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눈에, 누워있는 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분으로 되어 있어서, 물마름 정말 좋아서, 닭들 키울 때, 진짜로, 완전 왔다 좋을 것 같죠? 화분 자체만의 사이즈는 9cm예요. 화분 자체만의 사이즈는 9cm. 요 다리를 굽다리라고 한다면 전체 키는 대략 10cm 정도 되고요. 요 인형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길이가 대략 한 13cm 정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 빵 터지는 수영도 괜찮고 로제트 있는 수영도 괜찮은데 저와 같으면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기 심어가지고 이 로제트가 좀 보호되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지금 어떤 게 어울릴까? 블랙 주얼리를 지금 심어줄까? 먼로르 식재에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너무 잘클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가 이렇고요. 앞면에 보이는 토우 인형의 어떤 그런 캐릭터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 다음에 옷의 색감은 여러분들 랜덤 발송이 돼요. 행복 토우 1번이에요. 2종에 36,000원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가마에 구워갖고 갖고 온다 생각을 하시면 아우 저 같으면 이거 알바하라고 해도 아우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손재주도 없지만 다음은 앉아있는 애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항아리 야너발 아프겠다 항아리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유아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요게 행복도우 2번이에요. 앉은 아이 앉은 행복도우 요거는 가격 요것도 역시 두개 36,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개 세트 몽창 아닌데 몽땅 하면 귀여워 어떡해. 아 그래 알았어. 에그 사이즈 사이즈가 9.5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화분의 폭이 얘는 대략 12cm 정도 되고요. 앉아 있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키가 크네요. 전체 높이 사이즈가 15.5cm 정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폭우, 이쪽으로 너무 잘 만들었죠. 이쪽으로 폭우, 이렇게 폭우. 이야, 진짜 이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이 흙이 딱 만들기 좋게 물렁물렁 말캉말캉 그냥 조형이 잘 되는 그런 흙이 왠지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이렇게 이걸 만들어내려고 했으면 얼마나 기술이 좋아야 될까? 많이 쭈물떡거린다고 잘 만들어지는 거 아닐 거잖아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구멍이. 아우, 요거도 요요 너는 뭐요? 아, 머리에 너 머리 깎아준 까막머리가 아니라 여기다 두건을 쓴 거구나. 웃긴다. 깍깍 깎아준 빡빡머리. 자, 이렇게 얘도 앉으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 얼굴에, 이 아이들 얼굴에 어떤 그런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옷의 색감은 랜덤으로 발송이 돼요. 요거는 행복토우 2번 앉으네. 두 개 36,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개를 몽땅하면 얼마라고요? 네 개 몽땅하게 되면 10% 할인된 64,8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요 토우 인형 화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래요. 진짜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4개에 64,8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 가격대 정말 좋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베란다에서도 보고 있으면 즐거운 이 표정 자체가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웃음을 이렇게 유발하게 하는 그런 인형 화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 바로 분갈이를 훅 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거예요.